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오늘도 역시 등하 채집을 나왔습니다. 오늘도 문경에 나왔습니다. 와, 야야야야, 와 눈부신다. 와 눈부신다. 자, 산입니다. 완전 산입니다. 이야, 이쪽에도 산, 저쪽에도 산, 저 앞에도 엄청 큰 산. 이곳에다가 딱 등하를 또 밝혔습니다. 요즘 문경이나 상주에 와서 크게 곤충 재미? 하여간 곤충이 날아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은지라 오기로 또 오기 발동입니다. 오기 발동. 오기로 또 왔습니다. 오기로 또 왔습니다. 곤충이 잡힐 때까지 계속 합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는 사방댐이로군요. 사방댐이 쭉 있고, 그러니까 습기도 어느 정도 쫙 갖춰져 있고, 이쪽으로는 쫙 임도가 있고,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쫙 있습니다. 와, 저 앞에 큰 산에서 뭐가 날라오면 좋겠는데, 거기서 여기까지 날라올 수 있을까, 곤충들이? 뭐 힘 좋은 놈은 날라오겠죠. 자, 이렇게 켰습니다. 아시죠 여러분? 만천은 어두워지기 직전에 이렇게 등화를 밝힙니다. 어두워지기 직전에. 그래서 곤충들한테 이곳에 등화가 있다, 놀러와라 하고 미리 알려주는, 공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정병민님하고 같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같이 나왔습니다. 곤충이 많이 나오는 그날까지 악착같이 한번 해봅니다. 아까 이쪽에도 임도가 쫙 있고요, 올라가는 길이. 이따가 저녁에 후라시를 들고 한번 올라가서 딱정벌레나 멋진 먼지벌레가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. 어두워지면요. 자, 이쪽에도 또 임도가 쭉 있습니다. 지난번에 여기 왔었는데 한번, 그때는 여기서 별거 보지 못했습니다. 오늘은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쭉 이따가 또 역시 어두워지면 후라시를 들고 한번 이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경 등화 채집 시작합니다. 멋진 곤충이 날아와 줄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자, 여기도 산이죠. 아, 잠시 후 어두워지고 멋진 곤충이 날아오면 여러분들한테 본편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등화 계속합니다. 만천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